나머지 정리 2, 3차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차로 나누면 1차가 나오고 3차로 나누면 2차가 나온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다항식이 있고요. 12-2번 할 차례죠. 12-2번. 다항식 fx가 있어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고요.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고,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래요. 일단 그 한번 볼까요? 다항식을 얘로 이 다항식 fx를 3차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했죠. 일단은 우리 fx를 한번 점검해 보죠. 다항식 fx, 우리 지금 fx가 뭐라고 나와 있어? x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예요. 우린 얘가 인수분해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 6학년인데 이 과정을 안 했죠. 우리 얘는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얘는 a 곱하기 b라고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a 곱하기 b가 일로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a 더하기 b가 1로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b, 2 곱하기 1이에요. 2 곱하기 1.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2가 나오겠죠? 두 개를 또 더하면,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아, 얘 인수분해 이렇게 되네요. x-2랑 x-1로 돼요. 인수분해가.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 걸 봤어요. 그죠? 자, 얘인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얘를 갖다가 fx를, 얘가, 아, 미안요. fx를 2차식으로는, 얘가 fx가 아니네. 미안해요. fx를 얘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얘로 나눈다라고 그랬어. 그지? 응?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가르쳐 줬어요. 1차식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가,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2x-1이에요. 맞아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fx에다가 fx,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 x 대신 넣으면은, 그죠? 나머지가 얘라는 거야. 그죠? 맞죠? 맞아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지? 2를 넣으면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 fx가 있고 얘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은 모르죠? 목은 몰라요. 맞아요? 더하기 나머지가 뭐라고? 2x-1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쫙 0 되고 여기는 1, 2 빼기 1 해가지고 f2를 넣으면 뭐가 돼? f2를 넣으면 1. 맞아요?
F2를 넣으면 3이죠. 맞죠? 여기 0이 되고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그지?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요두 가지를 알아냈어요. F1은 1이고 F2가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X 곱하기 FX-1, X 대신 X-1을 뭘로 나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 얘를. FX가 아니라 얘를. 얘는 X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자, 우리 얘 인수분해 아마 될것 같아요. 곱해가지고 6이 나와. 2랑 3을 곱하면 되겠지. 뭐? 마이너스를 곱해. 그지? 둘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6이 나오죠? 얘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죠? 얘는 뭐라는 거야? x-2고, x-3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 얘를 얘로 나눈다라고 그랬어. x 곱하기 fx-2를 뭐로 나눠? x-2, x-3으로 나누면 몫은 뭐가 될까요? qx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를 구하래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게 2차식이잖아. 그지? 2차식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 나머지가 1차식이 된다라고 그랬어. ax 더하기 b로 하기로 했어요. 맞아? 1차식이면 2차식이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거야. 그지? 맞아요. 들려? 졸리냐고 물어보면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뭐를 할 수가 있어? 이 x 대신 2를 넣고 한번 3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우리 x는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양변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여기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2 빼기 1이니까 f1이 되죠? 맞아요? 우리 f1은 요걸 넣을 거야. 아까 해놨던 거 이거 괜히 한게 아니야. 이런 데 써먹으라고 준 거야. 여기는 싹 0이 되겠죠? 맞아요. 요거 2니까 2a 더하기 b가 되겠죠? 2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그죠? 얘 f1은 뭐라고요? 1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 1이라고 그랬어요. 2가 될 거예요. 2는 2a 더하기 b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죠? 저 여기서 ab 들어가는 또 식이 나와서 또두 개를 연립하면 a와 b를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뭐를 대입할 거야? X는 3을 대입할 거야. X는 3을 대입하자. 3을 넣으면 3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F2가 되겠죠? 그죠? F2, 그지? 여기에다가 뭘로? 3A가 되겠죠? 3A 더하기 B가 되겠죠? 얘는 뭐라고? F2가 뭐라고 그랬어? 3, 그지? F2가 3이에요. 여긴 9가 되겠죠? 9는 빼먹었죠? 3a 더하기 b. 글씨를 잘 써야지 이런 게 딱딱 보여요. 알았어? 실수한 것도. 자, 우리 이제 연립하면 돼요. 여기 양쪽에 b가 있으니까 b로 하자. 2a로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럼 b만 남겨놓고 요 새끼를 여기로 넘기면 되겠네. 그지? 그럼 뭐가 돼요?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우리 b 대신 넣어봅시다. 9는 3a고 b 대신 얘를 넣을 거야. b 대신 얘를 넣을 거야. 그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될 거야. 그죠?
맞아요? 우리 잘 몰라요? 이거 굳이 이렇게 B 대신 이렇게 하고 더 더하기 이렇게 해줘야지 돼? 그러면 우리 6학년이라서 그래요. 3, 요, 여기 플러스를 전개하면 마이너스가 이기니까 이렇게 하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줄까? 그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맞게요. 그렇게 안 하죠. 9는 3a2a니까 a 더하기 2예요. a가 7 나와야지만 되겠죠? 따라서 뭐예요? a는 7이에요. a가 7이면 여기다 넣으면 2, 7이 14, 마이너스 14 더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죠?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2.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얘잖아요. 그죠? a 대신 7a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7a 마이너스 12가 나머지가 되는 7a가 아니라 7x죠? 그죠? 나머지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12-3번 볼게요.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예고, 2차로 하니까 1차가 나왔네요.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래요. 1차로 나누니까 그지? 상수항이 나왔어요. 그때 이 다항식 fx를 이놈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걔는 뭐가 되겠어요? 3차죠? 마지막에 있는 거, 그지? x 제곱하고 x랑 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3차가 되죠, 그죠? x의 3승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자, 우리 문제를 볼게요. 다항식 마지막부터 적어볼게요. fx를 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x의 제곱 더하기 1과 x 더하기 1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몫을 뭐라고 그럴 거예요? qx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3차라고 그랬어요. 얘랑 얘랑 하면 3승이 돼요. 그지? 3승으로 하면 나머지가 3승보다 바로 작은 제곱이 2차식이 되는 거죠? 그지? 2차식. bx 더하기 c. 얘가 나머지예요. 그죠? 얘가 나머지가 돼요. 우리 나머지를 구하는 거, 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지? 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죠? 얘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엑스 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엑스 더하기 2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응? 프엑스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2라고 그랬어요. 예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고, 예로 나눈 나머지를 가르쳐줬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x 대신, 그지? 요 x 대신 x 대신이 아니라 저번에도 이렇게 한적 있죠?
예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x 더하기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x제곱.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지? x제곱 얘 대신 마이너스 2를 대면 여기 싹 0이 되나요? 맞아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대입을 하면 이 앞동네는 싹 0이 되죠? x제곱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되나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x가 되고 더하기 c가 되죠? x제곱 대신 뺄게 못 넣지. x는 x고 x제곱은 x제곱이니까. 그죠? 맞아요? 우리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x제곱 저걸로 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가 뭐라고? x 플러스 2래요. 우리 여기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해야 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라고 그랬어. 그지? 얘를 대입했을 때 얘가 나왔다라는 건 얘도 나머지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얘가 뭐야?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이므로 뭐가 돼야 되는가?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지. 계수비교법이잖아요. 맞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운 좋게 b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b가 뭐예요? 1. 그지? 여기 1이 생략돼 있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뭐 해야 되는 거야? 2. 여기까지 하나 알아냈어요. 또 하나 남았잖아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걔는 뭐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어. 이번엔 뭐를?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 그죠? 대입하면 여기 싹 0이 되겠지.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그지? 여기다가 x 대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1이지. 그지? 쟤는 A야, 그냥. 그지? A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죠? 얘는 어떻게 돼? 그대로 C지. 맞아요?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지? 얘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다 풀었어요. 우리 B는 알잖아. 모르는 문자 두 개밖에 없잖아.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자, 우리 이거 연립해서 풀어볼게요. B 대신 2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A 더하기 C는 여기가 지금 이르면 마이너스 1이지? 1로 샥 하면 마이너스 1로 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 맞아? 그리고 요 식에서 이 C만 남겨놓자. A를 절로 가자. 재수없다. C는 2에다가 얘가 이쪽으로 우변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A가 되겠지. 그지? C 대신 우린 뭘 넣을 거야? 쟤를 넣을 거야. A 더하기 C 대신 2 더하기 A가 들어오겠지. 그지? 맞아? 얘가 들어온 거야. 그죠? C 대신. 맞지? 걔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얘는 2A가 절로 넘어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빼기 2로 넘어가니까 2가 되겠지.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A가 1이면 C는 3이 돼야 되겠네. 그지? 1 더하기 C가 4 나오니까. 그지? C는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아까 B는 9했잖아요. B는 1.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가 뭐라고 그랬어? A는 1이라고 그랬어요. 1. B도 뭐예요? 1이야. C가 뭐야? 3이야. 나머지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답이 되겠죠? 그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가 아니죠. 그죠?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지? 이 문제에선 뭐라 그랬어?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단 뭐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라 그래?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 더하기 2이고, 그죠?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라고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죠?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fx에다가 x제곱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쭉 해서 이런 식이 하나 나타났어요. 얘랑 얘랑 항등식이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그지?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b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저 b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같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걔가 나머지 3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식이 모르는 문자가 두 개예요. AC만. B는 벌써 알았으니까. A와 C가 있는 모르는 식이 두 개가 있어서 연립해가지고 풀었어요. 여보세요? 예, 관심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무슨 자꾸 뭘 팔아? 정부기관, 은행, 뭐 옥션, 뭐 잡상인이죠. 자, 나머지 정리 그옆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목은 qx. 나머지는 1. 또 다시 걔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얘인데,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뭐, 목을 다시 나누든 말든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만, 그지? 하면 돼요. 보도록 하자. fx에요, fx. 다항식. 얘를 뭐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목은 뭐라고? qx라고 그랬어요.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문제에서 이거 문제 그대로 쓴 거야. 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또 qx를 문제대로 하는 거예요. qx를 뭐라고 그랬어요? qx를 x-3으로 나눈대요. x-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 목을 qx라고 하면 되는데 이 qx랑 이 qx랑 과연 같을까? 아니죠. 틀리겠지? 당연히 틀리지. 그지? 맞지? 요럴 때는 우리 qx 다시라고 그럴게요. 알았지? 얘랑 다른 qx인 거를 나타내려고 다시를 붙여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됐어요. 얘 대신 얘를 집어넣어 볼까요? 맞죠? 아, 얘가 얘잖아요. 그죠? 너도 되잖아. 얘가 얘잖아요. 자, fx는 x 더하기 2고요. 이거 그대로 이걸 넣으면 되죠. x-3이고요. q-x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얘 더하기 1. 그지? 빼먹지 말아야 되겠죠? 얘 뺏기 계산을 못 해주죠? 그죠? 아, 틀렸어요.
재를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요렇게 들어온 건 요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죠. 맞아요? 맞지? 그래서 얘랑 계산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재를 일단은 얘 재수 없으니까 얘 전개해 줘볼까? 얘를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지? 얘는 아니지, 그지? 맞아요? 이요 덩이에다가 곱셈이니까 그지? 얘랑 얘한테만 두 번만 전개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얘는 x 더하기 2랑 여기다가 먼저 곱해 줄게요. x-3에다가 q-x고요. 얘 2에다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x를 하는 거야. 그치? 그죠? 아씨. 초등학생. 이렇게 해주자. 됐죠? 다 풀어줬죠?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뒤에 것만 먼저 잠깐 계산해 줘볼까요? 더하기 x-3q-x 마이너스 2x 그지? 얘 마이너스 4에다가 1 더해서 마이너스 3 해도 되겠지? 그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죠? 얘로. 나머지는 답은 이 새끼. 맞아요?